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질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모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일곱 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곱 마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려주일부터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까지 일곱 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그 주님께 감정이입을 해서라도 그 주님의 느낌, 그때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 상태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서 중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손목을 대못으로 박히는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냥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중단했습니다. 그건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찍할 만한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뛰어서 안정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가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할때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주지 못하게 한 거죠. 너무 그 십자가형이 끔찍한 것이니까. 로마 시민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도록 또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한 고통을 겪어보면 사람이 아무 생각을 못한다 그럽니다.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가장 최악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비명이었을까요? 신음이었을까요?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일곱 마디 가상칠언 강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관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회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한 조각이라도 더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 진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더니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 빌라도가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모르고 한 말이겠죠. 안다면 이런 말 못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한 그 죄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말 합니다. 정말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정말 모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옥에 1분만 가 있게 한다면 그는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것이라.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마음을 죄에다가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이 땅에 음란물이 다 제거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못 박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죄값을 어찌 작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죄의 값이 어떻게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사코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몰라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 못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찌 응답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3천명이 넘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흔히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가스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것은 벌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죠. 우리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 관원들에게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저에게, 저를 위해 한 기도고 여러분을 위해 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일 때, 그때 주님은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 날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주님께 불순종했던 죄가 많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거기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의 지난 주간은 어떠셨나요?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아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또 망쳤어요. 또 구겨졌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요? 주님께서 저가 하는 일을 저가 모르는 것이니 저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오늘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해보라.
이제는 어제 같이 살아보지만,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번 살아봐.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새날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잖아요.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죠? 똑같이 바로 이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꼭 예수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한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여러분이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도 아버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산이나 바다에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산도 바다도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입으로 옳은 말을 해도 나는 그 옳은 말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판단력, 감정 완전히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용서야. 용서가 너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그 친구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용서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 다 허사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삽니다. 진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Unbroke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 영화입니다. 이 루이 잠페린은 미국 육상 선수였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바다 위에서 추락해서 바다에서 무려 43일 동안이나 표류했습니다. 끔찍한 그 고통이 끝나나 싶었더니 일본군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포로 수용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인 악독한 간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는 참전 용사가 생환되어 왔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환영을 대대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루이 잠페리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기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 모욕들, 그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꿈속에 계속 일본인 간수가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는 악몽을 계속 꾸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을 완전히 방치해버렸습니다. 이 잔페리니는 그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인 간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을 때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루이 잔페린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처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용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인 간수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 일본 선교팀의 일원으로 갑니다. 예수 용서 간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 용서 간수들을 만나서 볼 때마다 그는 기쁨으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부여 안고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용서 간수들이 이 잔페리네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용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가 경험했던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말하는 용서를 고백받으면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간수인데 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독하게 이 잔페르네를 괴롭혔던 그 간수는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에게는 편지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을 쓰고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쓰고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헐리우드 장로교회에서 이 루이 잔페르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마크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루이 잔페리니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루이는 열정으로 튀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톡톡 튈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회 안을 휙휙 휘젓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나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용서의 은혜 그리고 용서하는 십자가를 진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죄인은 만나기 싫어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곳이 어딘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만 좋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외면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모든 인간관계 시작은 그 사람의 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돼요, 못해요, 내 경우는 특별해요 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라면 십자가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외면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지는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나? 그럼 뭐 대답하기가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금방 아멘! 라고 하는 확실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 용서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아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내가 다 용서했나?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가만히 곱씹어 보니 다 용서했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그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서 긴 자막대기로 머리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월삭은 가져와. 월삭은 가져오라고. 그때는 초등학교 월삭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매를 맞았는지는 모르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왜 월삭금을 안 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막대기로 맞은 그 아픔 그리고 그 창피스러움 그건 생생하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 형편도 몰랐고 그리고 내 마음도 모르셨고 그 선생님이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풀어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의외로 아주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는 분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러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미움의 감옥이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 같은 마음의 그 굴레가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놀라운 응답의 기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용서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비로소 진짜 구원받은 자의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정말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